교감의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이 편의를 봐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원칙대로 정해놓고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제 이런. 안녕하세요. 모두쌤입니다. 오늘은 교감을 2년 해보고 느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2024년 이제 2월이 다 끝나고 3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22년 3월 1일자로 교감으로 발령이 났으니까 이제 만 2년이 넘는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고작 뭐 2년밖에 안된것 같고 무슨 이렇게 감회가 맞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나름 파란만장한 지난 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코로나가 지난 이후로 포스트 코로나 시즌이 시작되는 원년이 2022년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학교가 정상화되면서, 하지만 그 코로나 여파가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시간 강사를 구하는데 매우 매우 어려웠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확산되는 경우가 있었고, 코로나에 걸리면 병가를 5일 쓰는 것이 기본적인 격리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코로나에 확진돼서 시간 강사를 구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와 비슷한 다른 교감 선생님들도 보면 2022년 한 해에 시간 강사를 1학기, 2학기 불러서 이렇게 써본 그 경험들이 다른 해에 비해서 매우 빈번하고 잦았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로 말미암아 이제 강사를 섭외할 때 처음부터 이제 70세까지도 강사를 쓸수 있는 그렇게 완화된 그 지침이 이제 적용됐던 게 202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9월 4일날 서희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순직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는데, 그날 이제 9월 4일날 이제 공교육 멈춤의 날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학교 안에 이제 선생님들과 관리자들 사이에 또 교사들과 교사 사이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갈등의 양상이 일어났던 게또 2023년이었습니다. 2023년에 교권에 대한 뜨거운 선생님들의 성원과 그다음에 교권이 하루속히 제자리를 잡아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그 이슈 때문에 2023년 한 해도 사실은 매우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이제 교권보호위원회가 2024년부터 3월 이제 22일인가 그 이후부터는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변화의 조짐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교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다시 한번 재조명된 게또 202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은 일단 교감의 위치에 대한 것입니다. 학교에서의 교감의 위치는 과연 무엇인가? 또 교육 현장에서 교감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거리를 많이 갖게 되었던 지난 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교감 선생님으로 승진을 하면 여유 있게 교무실에서 뭐 차도 한잔 마시고 신문도 좀 보고, 가끔 보면 이제 그 텔레비전도 좀 켜놓으시고, 아주 옛날입니다. 이거는 1990년 뭐 2000년대 뭐 초반, 그렇게 제가 봤던 교감 선생님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로부터 이제 20여 년이 훨씬 지났죠. 2020년대의 교감 선생님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이후 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그 시간 강사를 구하고 뭐 기간제를 구하고, 사실은 지금도 현재 늘봄 기간제를 구하는 게 너무 힘든 현실이거든요. 아직도 그 늘봄 기간제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도 다소 많이 있는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교감이라는 자리가 선생님들 위해서 뭐 군림을 한다든지 뭐 선생님들의 어떤 방향을 막 짚어주고 나간다는 자리보다는 약간은 그 민원을 주로 해결해주고 선생님들이 바라는 어떤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그런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다른 학교 교감 선생님은 이런 거 해주신다는데 왜 우리 학교 교감 선생님은 이런 거안 해주신다? 안 해주시나요? 뭐 이런 얘기라든지, 왜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가령 뭐 병가를 쓸 때 진단서를 첨부하지 못하면은 연가를 일단 썼다가 진단서를 첨부할 때 그 병가로 바꾸게 되는 것이 현재 지침인데, 왜 그렇게 번거롭게 일 처리를 하느냐. 처음부터 그냥 병가를 내주고 진단서 나중에 첨부하면 되지. 근데 문제는 진단서를 첨부 안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거든요. 실제로 이제 나중에 낼게요 그랬다가 교감 선생님들님께서도 일이 바쁘니까 잊어버리고 선생님도 서로 까먹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럼 이럴 때 교감의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의 편의를 봐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원칙대로 정해놓고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항상 이제 부딪히는 경우입니다. 결제 같은 경우도 복무도 이제 뭐 어디 출장을 가야 되니까 뭐 결제를 해주세요, 출장 결제를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느 날 보면 나이스에 출장이 올라와 있고 교감 선생님들은 그냥 보고 결제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선생님들이 바라는 권리와 또 교감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복무 관리라는 측면에서 항상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반드시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아, 왜 교감 선생님은 교사일 때 생각을 못하느냐, 이런 비난도 좀 듣기도 하고, 또 교감 입장에서는 아니 왜 그 교감의 입장을 조금 더 배려해 주지 못하느냐,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항상 약간은 갈등의 소지가 있는 그런 위치가 또 교감의 위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학교에 있는 교장 선생님과의 관계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교감 입장에서는 교장 선생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이 교장 선생님의 교육 철학이라든지 학교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방침에 대해서 교감으로서는 이제 보좌를 해주는 입장이고 대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 생각을 온전하게 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뜻은 그렇지 않지만 교장 선생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쪽으로 그냥 져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교감 입장에서는 학교 운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만의 색깔을 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간혹가다 이제 교장 선생님 중에는 본인이 이제 뭐 퇴임이 얼마 안 남았든지 그러시면 보통의 교감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일을 하시고 교장 선생님은 뒤에서 중요한 문제만 결정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년 퇴임을 하는 날까지 본인이 갖고 있는 학교 운영에 대한 전권을 교장 선생님께서 쥐고 있기 때문에 교감 선생님이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방학 때 근무일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크고 작은 학교일에 어떤 그 순서를 정하거나 학교일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교육과정상의 일들을 정리할 때 결국은 결정권은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교감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이제 교감의 위치는 상당히 좀 수동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청과의 관계인데요. 교육청 관계에 있어도 교감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좀 연락책인 경우가 많죠.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연락이 잘 안 되다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처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모든 연락이 결국은 교감에게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교감 선생님께 연락드리면 교감 선생님이 학교에 있는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그 일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약간은 그 학교에서 그 업무 연락을 맡는 어떤 그 연락체계의 약간 역할을 맡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연락을 그냥 주고받기 위해서 교감이 됐나 싶은 경우도 있고요. 또 각종 민원을 상대할 때 민원에 대해서 또 교감이 많이 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교권과 관련해서 교감의 그 권리와 교감의 그 교권은 과연 누가 지켜주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동료 교감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매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두서없이 이제 교감의 역할에 대해서 지난 2년 동안 느꼈던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교감의 역할은 결국 중간자의 역할인 것이죠. 교장과 교사 사이의 중간,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 사이의 어떤 중간, 완충 지역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감이기 때문에 사실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제 기간제 교사, 시간 강사 등과 같이 인력을 구하는 문제가 교감의 주된 업무가 되는 경우가 많고, 각종 위원회 위원장을 또 맡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에 있는 모 교에서는 교감 선생님이나 교감 못하겠다, 교사로 돌려달라, 뭐 이렇게 교육청에 가서 얘기를 했다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교감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만 좀 개선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모쪼록 영상을 보시는 모든 교감 선생님들 힘내시기 바라고 2024년 새학기를 맞이해서 조금 더 평화로운 학교, 안정된 학교,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행복하고 이런 한 울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학교 현장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